부함수 fx, gx에 대해서 합성함수 fg의 치역이 이거 일대상수의 이 값을 구하시오. 뭐요? 자, 이거의 치역 찾는 거, 이거의 치역. F의 GX. 근데 이 GX는 X가 무슨 순위에 따라서 식이 달라져 버리지. 근데 F는 안 그래, F는. F는 들어온 놈에 그냥 4만 빼버리면 되지. 그럼 요 식은 X가 0보다 작을 때는 요 놈이 들어갈 거 아니고. G를 F에 넣는 거니까, 그지? 요 놈이 X에 들어가면 무조건 4만 빼면 돼. 그럼 여기서 4를 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돼. 자,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클 때, 자, 클 때는 요 놈이 들어가잖아. 그럼 요 놈이 들어가면 F는 뭐가 들어든 간에 4만 빼면 돼. 그럼 4를 빼버리면 2X 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3 이렇게 돼. 0일 때는 둘 다 3이니까 똑같지. 그 말은 0에서 이 그래프가 딱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. 자, 0을 기준으로. 0을 기준으로.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니까 이렇게 되겠지. 요게 3이라는 거죠.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는. 그 다음에 0보다 클 때는 요식이에요, 요식. 그 요거는 2차식이잖아요, 2차식. 대칭축이 a가 되는 2차식이다, 그지? 근데 만약에 이 대칭축이 이쪽 편에 있다, 이쪽 편. 이쪽 편에 어딘가 있었다. 그럼 그래프는 요렇게 돼서 연결되어야 된다 했으니까 요렇게 얼굴로 갈 수밖에 없지. 이렇게 갈 수는 없다, 그지? 연결된다, 이게 요점을 지나서 요렇게 되는 거야. 이러면 치역이 3 이상이잖아. 이렇게 하면 치역이 3 이상이잖아. 요거하고 요거니까, 그지? 근데 치역은 1 이상이 돼야지, 1. 저 밑에 있는 이 부분은 치역을 안 들어가지잖아. 그 대칭축이 여기 있으면 절대 안 돼. 그래서 대칭축은 이쪽 편으로 넘어와야 되는 거야, 이쪽 편으로. 이쪽 편에 넘어와서 이렇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. 요게 X는 A거든요. 그러면 요 값이 얼마가 되면 돼? 요게 1이 되면 된다. 이거. 요 함수는 X가 A일 때 값이 1이 되면 된다. 이거. 그러면 치역이 1 이상이다. 1 이상. 그럼 A일 때 A 요 집어넣으면 돼. 여기다 A 집어넣으면 2A 제곱 마이너스 4A 제곱 플러스 3이니까 3 마이너스 2A 제곱이 돼. 요 값이 1이 됩니다. 2A 제곱이 2니까 A 제곱이 1. 그럼 A는 풀마 1이지. 풀마 1 중에서도 0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되겠지. 그래서 요 A 값은 1이 됩니다.